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. 고향 파주 대형지게차 김가섭 사장님이요. 오늘 오랜만에 지나가다 들리셔갖고 같이 맛있는 점심 먹었어요. 갑자기 이루어진 동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제대로 찍지 못했고 그냥 겉 훑어보기 식으로 찍었어요. 4.5톤 지게차가 장난감처럼 보이죠? 어마어마한 크기예요. 약 40톤까지 작업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. 밥 먹고 오니까 저기 집게차가 되어 있어갖고 원래는 조자리에서 촬영을 하면은 좀 더 잘 나올 텐데 갑자기 저 차로 되놔버렸네요. 그래서 사진을 촬영이,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. 그냥 코타키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분 그 김가사 사장님은 제가 지게차로 그 전업을 할 수 있게 한 동기가 됩니다. 제가 어느 날 뉴질랜드 갔다 와서 뭐 할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대형 지게차가 서 있는 걸 보고 무작정 뛰어들어갔죠. 이분이 그 자항동에서 영업하실 텐데요. 거기서 제가 찾아 들어가서 상담을 해갖고 제가 지게차를 사서 지게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, 저한테는요. 물론 영업용 지게차로 뛰어들기 전에 제가 잠시 그 판넬 하차하는 곳에서 자가용 지게차를 좀 조금, 아주 조금 탔었어요. 그러다 영업용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. 이분이 없었으면 뭐 드림 지게차도 없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요거는 대형 지게차의 그 배터리 케이스인데요. 요 손짓하는 것이 물이 내리면 배수로입니다. 이것이 배수로인데 그 물이 왼쪽으로 흘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흙이나 낙엽으로 막혀버리면 그 물이 배터리 안으로 역류를 해버려요. 그래갖고 배터리가 누전이 되어버린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고신 끝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물을 빼주고 계시다네요.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물이 다 넘어갈 것 같아. 잘못하면은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면 일로 흘러내려갈 시간도 없죠. 그냥 일로 넘쳐버릴 것 같죠. 이게 애초에 제작할 때 케이스 부분에 구멍 뚫린 부분을 좀 낮게 만들어갖고 물이 빠지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쯤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? 아마도 저 요 부분 있죠. 지금 구멍 뚫린 부분, 오른쪽 부분 여기요. 요 드릴로 구멍 뚫어놨죠. 거기 낮게 해버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또 이 김 사장님 또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네요. 더 안 나옵니다 이러시면은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 지나가다 들리셨으니까 제가 그냥 아주 훑어보기 식으로 살짝만 촬영할게요. 지금 내부 안에 들어갑니다. 시트가 아주 리무진 시트처럼 그 쿠션이 장난이 아니에요. 아주 푹 꺼져 들어가 버립니다.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모니터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죠. 모니터가 다섯 개나 돼요. 전방 카메라 하나 있고 후방 카메라가 두 개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이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인데 시계로 쓰고 계시다네요.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달려 있으니까 아주 전자장비가 많이 달려 있는 편이죠. 이런 대형 장비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2억대가 넘는데 그 세묵나라의 김세묵님 그 굴삭기에 장착돼 나온 것처럼 어라운드 뷰를 장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많이 필요 없겠죠. 어라운드 장착 그 필수를 해주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그거 뭐 지게차가 2억이 넘는데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라운드 뷰가. 어쨌든 요 대형 지게차 리뷰는 지금 살짝만 보여드리고 제가 정식으로 그 차고지가 있는 곳으로 급습을 하려고 그래요. 그곳에 지금 조그맣게 농막을 하나 짓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 다 완성되면은 고기 구워 먹으러 가서 요거 정식적으로 제가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. 그때는 여기 김 사장님도 인터뷰 하셔야 돼요. 각오하고 계세요. 그리고 맛있는 고기는 제가 사갈게요. 이 틸트 실린더인데 어마무시하게 크죠. 지금 장갑을 하나 놔보겠습니다.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.
어른 손바닥만 하죠? 무시무시합니다. 일단 리뷰는 살짝 끝내고 대형 지게차를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고향 파주 대형 지게차 외에도 다른 대형 장비 가진 사장님도 저한테 연락 주세요. 뭐 저한테 리뷰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뭐 프로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사진 찍어서 동영상 편집해서 리뷰 한번 해드릴 수 있어요. 뭐 사장님도 좋고 저도 또 콘텐츠 생기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저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. 제가 시간이 나는 한도껏 성의껏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몇 분 계시지도 않아요. 이쪽 경기 북부 쪽에는요. 이 대형 장비 사진들은 그 킨텍스 종합전시장에서 그 장비 전시할 때 찍은 몇 장의 사진들이에요. 오래된 사진들이죠. 그 외에도 사진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 뒤에는 그 15톤 장비 예전에 엔진 그 다 뜯어냈던 사진이에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